안녕하십니까. 수요일 JTV 낮뉴스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해 11월 초입니다. 총장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에는 당시 이남호 전북대 총장과 대학본부가 전북경찰에 이미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훨씬 넘은 셈입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까지 이첩되면서 병합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다면 병합을 해서 사건을 처리해야 되겠죠. 관련이 또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별건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찰청 본청 김모 경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검찰에 고발당한 교수회장과 이모 교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 경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처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교수들에게는 이메일을 보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본청도 전북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 경감을 징계하겠다며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전북 경찰청장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개인적인 일탈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거나 자신들의 구성원들을 덮으려고 잘못을 덮으려고 시도한다면 이건 더큰 저항을 받을 거다. 고발을 주선 교수들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더욱 조직적인 활동과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해 6월 대량 실직한 GM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다음 달에 끝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힘이 됐던 실업급여마저 끊기게 됐지만 정부는 당장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근로자 1,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로 근근히 버텨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대 8달까지 지원해주는 수급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근로자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가 이제 40대 중후반, 50대 가는데 대부분 이제 추측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나이가 그렇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군산시가 퇴직한 GM 근로자들 위해 준비 중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당장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와 위그선 등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통해 퇴직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8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한 푼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며 조만간 정부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 근로지원 사업을 목적 예비부로 지원받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중단을 앞둔 가운데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 차를 전후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전북 출신 고위직 인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북 인사 기용이 주춤해지면서 전북의 현안 추진을 위한 창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무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를 떠납니다. 전북 출신의 수석 비서관이 한 명도 없게 됐고 비서관 3명만 남게 됐습니다. 전북 출신의 장차관급 인사 역시 줄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18명이 발탁됐는데 지금은 11명만 남아 있습니다. 공공기관장은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등 2명이 그만둬 5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차관급 인사에서는 전북 출신 4명이 한꺼번에 물러나고 한 명만 새롭게 기용됐습니다. 반면 전남 출신은 4명이나 임명됐습니다.
현 정부의 전북인재 중용이 주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가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사 등 전북 홀대를 바로잡는 동시에 전북만의 몫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목을 찾기 위한 방향 쪽으로 많이 흐름이 가고 있었다라는 점은 저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 키워나가고 또는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개각에도 나서는데 당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가 거론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등의 교체도 예상되면서 전북 인재를 대거 기용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지방 의원들이 단체로 이 의원의 복당 신청을 비난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역 민심과 거리가 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 민주당 도의원과 시군 의원 32명 가운데 이용호 의원 복당에 반대 서명을 한 사람은 모두 30명. 이들은 이 의원이 지방선거 때 무소속과 민주평화당 후보를 지원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했다며 복당 신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치적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고 또 한 번의 입신을 꾀하는 것 말고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 의원이 민주당을 두 차례 탈당한 전력을 꼬집어 철새 정치인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에 경고했습니다. 또 이용호 의원 측에서 주민들에게 민주당에 입당했다며 문자를 보낸 건 허위사실 유포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방의원들의 쓴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지역 여론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매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지역 민심과는 상반된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대 성명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유감스럽습니다. 이용호, 손금주 의원의 민주당 입당 여부는 향후 민주평화당과의 관계나 정계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 중앙당에서 일부 의원이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고 지역에서도 반발이 나오며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안팎에 논란이 갈수록 확산됨에 따라 오늘 열리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용호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교육자치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사고 등 특권교육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입장도 밝혔습니다.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조창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은 올해 교육자치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유초 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유초 중등교육 권한 배분의 최종 목표는 학교 자치에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배분하면 교육자치가 본격화됩니다. 이것은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교육관료에서 학교 교사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사고로 대표되는 특권교육을 폐지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해 인권, 노동, 성평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자사고 재지정평가도 깐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국가 권력은 교육에서 결과의 평등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 정의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비, 학교 운영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고교 의무 교육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형사 고발하는 등 일체 교권 침해 행위를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학력 신장 대책이나 진로 상담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남원시가 축구 등 3개 종목의 유소년 전지 훈련을 유치했습니다. 장수군이 저소득층을 위한 2019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유소년 축구와 태권도, 테니스 팀 등이 전지 훈련을 위해 남원을 찾았습니다. 모두 1,600여 명의 유소년 선수단은 실전 경험을 통한 실력 기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남원시는 본격적인 전지 훈련 유치를 위해 실외 테니스장과 축구장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천혜의 지리산과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남원을 전지 훈련의 최적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수군이 저소득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장수군은 복권기금 등 모두 4억 5천만 원을 들여 주택 75채의 도배와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장수군민은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이 단체 여행객 30명 이상을 유치하는 국내외 여행사에 최대 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무주군은 이를 통해 겨울 축제와 스키 등으로 활력이 넘치는 무주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고소득 장목 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올해 모두 41억 원의 예산을 원예작물, 임실고추 명품화, 관수시설 개선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13곳이 폐원을 신청한 가운데 5곳에 대해서 폐원이 인가됐습니다. 폐원이 인가된 유치원은 전주가 한 곳, 익산 네 곳으로 이들 유치원은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하고 문을 닫게 되며 원하는 인근 공립유치원 등에 분산 수용됩니다. 폐원하는 유치원은 원화수의 감소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으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영향으로 지난해 전북의 취업자 수가 줄고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취업자 수는 91만 5천 명으로 2017년에 비해서 6천 명이 줄었고 고용률은 58.3%로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2만 6천 명으로 2017년 2만 4천 명에 비해서 2천 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2.7%로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효자 배수지에 연간 12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인 시민 햇빛 발전소를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햇빛 발전소는 전주시가 시유지를 제공하고 124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건립됩니다. 전라북도가 조만간 도입될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 소상공인연합회 등 11곳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가맹점 신청을 유도하고 도입 절차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제로페이는 소규모 업소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결제 방식으로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산물 시세가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지원하는 최저가격 보장제에 참여한 양파와 가을무 재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규모는 양파는 182개 농가에 1억 3,700만 원, 가을무는 32개 농가에 300만 원입니다. 양파와 가을무의 시세는 생산량의 증가 등으로 기준 가격의 각각 91%와 98%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화재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달에 화재 발생 위험 지수가 20%를 넘었다면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은 3,400곳의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날 들어 전북에서는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김제 경찰서는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뜯고 욕설을 한 혐의로 50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쯤 김제시 신풍동 한 신문보급소에서 용달차 기사와 다투다가 출동한 B 경위가 이를 말리자 다리를 물어뜯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관이 끼어들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왔지만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전주와 익산 2도 등 영상 1도에서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고 뚜렷한 눈,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